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니트가 있습니다. 이런 브이넷, 골지, 캐시미어 니트 등 소재부터 편집 방법까지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니트 중 여러분들의 취향은 무엇인가요? I torched my weekend when you said you were coming to town and here's a limousine and driver to drive us around. I've got tickets to your favorite show. 일단 이걸 먼저 짚고 가볼게요. 이 니트를 왜 입으시나요? 뭐 이유야 정말 다양하겠지만 저는 겨울의 무드를 아주 따뜻하게 살려주기 때문에 이 니트를 입습니다. 사실 제가 고딩 때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이 니트를 정말 싫어했어요. 뭔가 옷의 각도 잘 안 살고 좀 흐물흐물한 게 남성다움을 좀 저해하는 되게 여성스러운 느낌의 남자들만 착용하는 그런 옷인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니트를 입을 바에는 캐주얼하고 코디도 쉬운 맨투맨을 입자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은 제 스타일을 굉장히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뭔가 하나에 얽매이는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 둘 입어봤죠, 이 니트를. 물론 처음부터 쉽진 않았지만 특유의 감칠맛? 특유의 짜임과 볼륨감 있는 원사의 그 느낌에 매료돼서 이제 니트 없는 겨울은 저한테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제 니트 취향은 뭐냐면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. 그냥 내가 스타일링하기 좋은 니트? 물론 아크릴 백 니트는 거부합니다. 아무튼 저는 평소에 레이어드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장이 짧은 니트들을 대체적으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짧은 기장의 니트는 굳이 레이어드를 하지 않아도 다리가 길어 보이는 등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더라고요. 그리고 올해는 이런 브이넥 니트의 티셔츠를 함께 착용하고 있는데 넥이랑 이런 밑단에 레이어링 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이쁘지 않나요? 물론 짧은 기장뿐만 아니라 이런 긴 기장의 니트도 잘 입고 있는데 특유의 좀 유려함? 밀도감 있는 이런 원단에서 흐르듯 떨어지는 이런 실루엣이 너무 멋지더라고요. 거기다 이런 긴 기장에도 레이어드는 가능합니다.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까 제 취향이 참 줏대없네요. 저도 모르겠습니다. 근데 확실한 건 어떤 기준이랑 비교하지 않고 제품 하나만 바라봤을 땐 각각의 아이템들 모두 매력이란 게 있었습니다. 브이넥 니트는 특유의 짜임, 보카시 느낌의 컬러 바레이션, 그리고 이런 디스트로이드 디테일이 굉장히 재밌었고 이 긴 기장의 니트는 압도적인 컬러 하나만으로도 제가 착용해야 될 이유를 완벽하게 대변해 줬거든요. 옷이든 사람이든 그런 것 같아요. 이 매력이 있어야 자꾸만 찾게 되고 보게 되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좀 자신의 취향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그런 니트를 찾고 계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그 니트에서 그 매력을 찾아보세요. How do you like it? 아 근데 혹시 밥 먹었어요? 저 아직 밥 안 먹었어요.